이게 디젤차 이렇게 뒤에서 냄새가 좀 아까 가솔린차보다 많이 나잖아요. 이거는 뭐냐면 연료 때문에 황성분 때문에 냄새는 나요. 자, 그러면 연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 한번 보세요. 일로 와보세요. 여기에 이거 디젤차는 좀 까매요. 이제 가솔린차랑 여기가 깔끔한데 디젤 여기에 카본이 많이 꼈다. 이건 그래도 이거 깔끔한 편이에요, 이거는. 근데 이게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되면 아주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이거 살짝 검은 거잖아요. 이게 살짝 까맣잖아요, 이렇게. 그런데 이게 덩어리, 카본 덩어리가 이게 확 묻잖아요. 그럼 연비 안 좋은 차. 그리고 이렇게 얇게 묻잖아요. 이거는 연비 그래도 괜찮은 차. 예. 안 묻는 게더 좋지만 디젤차는 묻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근데 이렇게 얇게 살짝 묻는다. 10개. 다시 한번 일로 묻혀볼게요. 이렇게 깨끗하죠? 자, 다시요. 자, 이렇게 안 묻잖아요. 그러면 디젤차 치고는 그래도 연비 괜찮다.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찍었을 때 깔끔해요, 손이. 근데 가솔린차가 이렇게 카본을 묻는다? 그 연비가 안 좋은 차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연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면 머플러에 카본 상태 할수 있다. 엔진을 수리하거나 연료장치를 점검해야 되는데, 수리해야 되는데, 비용이 요새는 다 디젤차가 커머레인이기 때문에 비용이 고비용 들어갑니다. 많게는 200만에 1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